거지들의 공짜면 뭔데 싫어하겠어? 넌 거짓말도 못해. 최소한 거지들은 대문 밖에서 구걸하지. 남의 집 앞방까지 깡통 들고 오진 않거든. 그래도 우리 아빠야. 아빠? 근데 우리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까? 태어나길 원치도 않던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똥 밟은 기분 아니겠어?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넌 우리 아빠 Y형 색채를 도둑질해 잘못 태어난 불량품이란 얘기야. 내 말이 틀려? 때리고 싶으면 때려. 다시 거지꼴로 쫓겨나고 싶으면. 못해? 겁나? 그럼 착한 강아지처럼 얌전히 엎드려 살아. 자존심만 포기하면 착한 우리 엄마가 푹신한 침대에 맛있는 밥을 줄 테니까.